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들 중에 이제 여러 공주들이 나오는 동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등.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 여자친구들은 이 공주들이 등장하는 동화를 읽고 저마다 마음에 한 명의 공주씩을 품고 그 공주가 되는 꿈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러 공주들이 있지만 사실 그 공주 이야기들의 전개 방식은 좀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공주를 한 왕자가 구하러 오는 그런 멋진 스토리들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데렐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콜레트 다울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신의 책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현재 어떤 처지인 그 처지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더 나은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어떤 배우자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의존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데렐라가 멋진 왕자님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확 달라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것은 공주 이야기에서 등장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여자들에게만 등장하는 것이 해당되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헛된 꿈을 꾸면서 그 꿈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루시라는 여인은 자신과 똑같은 처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삽니다. 이 여인도 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남편을 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룻이 초혼이면 그냥 마음에 드는 멋진 왕자님과 결혼하면 되었지만, 룻은 자신의 기업, 남편의 기업을 이어줄 남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남편이, 새로운 남편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데렐라처럼 룻도 자신을 구해줄 멋진 왕자님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왕자를 바로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룻은 자신의 기업을 이어줄, 기업을 물려줄 그 고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냥 마냥 기다리지만 않고 이런 멋진 백마탄 왕자님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업을 잇기 위해 처절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나간 것이라 할수 있죠. 이는 여성들도 이제는 전근대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멋진 왕자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쟁취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삶의 모습으로도 뭐 적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여성이라고 하여서 과거처럼 그냥 왕자님에 의해서 구원되어 되기만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실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를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초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귀하며 그 언약 가운데 율법을 의지하며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 책임져 주는 사람, 뭐 그런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끊어진 기업을 이어주시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말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기나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결국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단지 육신의 고향으로 회귀한 것, 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돌아왔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동안 룻은 고향 사람들과 고향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적응을 잘 했습니다. 보아스의 도움으로 남들보다 더 큰 배려 가운데 곡식도 제법 넉넉히 주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것만으로 그들에게 평안한 안식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안식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오늘 이 땅에서 거처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 구속이,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장에는 든든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안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과 평안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언약의 땅에서 복 가운데 평안히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 가운데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장수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이제 내가 너에게 안식할 처소를 마련해 주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뭇 달라진, 이전과는 달라진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모압 땅에서 나올 때에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내 남편에게서 위로를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1장 9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제 모압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모압에서 모압 사람 중에 얻은 새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라는 말이었죠. 사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오미가 그런 좀 잘못된 신앙으로 그 며느리에게 돌아가기를 부탁을 했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따라와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가 룻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며 그를 통하여 위로와 안식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바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자신을 따라오는 것보다는 모압으로 가서 다른 남편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언약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서 있는 것보다,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보다 세상 조건이 더욱더 큰 위로와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비록 아들의 형제는 아니지만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기업을 물어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한 계대 결혼을 소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저 가까운 친족으로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좀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는 딸과 같은 룻을 책임져주고 자신의 남편 그리고 룻의 남편인 그 자신의 아들의 기업을 이어주기를 이제는 소망하고 있죠. 보아스에게 룻과의 계대 결혼을 요구하기에는 보아스가 촌수로는 조금 멀기 때문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 형제에게 부과되는 율법의 의무 조항입니다. 형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지킬 만한 그런 정도의 무게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그 자신의 기업을 이어갈 자가 아닌 형제의 기업을 이어줄 아들을 낳아서 그 형제에게로 기업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욱 이것이 친형제가 아니라면 굳이 이것을 지키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자신의 며느리가 며느리를 위한 새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한 가지 계획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뀌어진 나오미의 어떤 신앙을 좀 더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모압 땅에서 그 모압 남편에게서 얻으라고 했던 그런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먼 친척이긴 하지만 소망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기대를 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처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약의 땅으로 나아왔을 때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 조건의 일들이 그런 상황의 일들이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만을 우리의 참된 위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안식처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와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자신이 세운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때는 타작을 하던 때인데 그래서 타작마당에 곡식들을 까불러 놓고 이제 가축들이 뭐 이렇게 밟으면서 곡식을 까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던져서 가벼운 쭉정이들은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곡식들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이 타작하던 때에 이 추수의 때에는 이 타작하던 때에는 그 타작마당 근처에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며칠을 잡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하고는 좀 구별되어서 조금 한적한 곳에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에 단독 장막을 이렇게 쳐놓고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룻은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가서 발치에 누워 있다가 이제 보아스가 들어오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좀 물어줄 것을 요구하도록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기로 하고 그날 밤에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 계획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이는 그냥 찻집에 만나서 마음에 드는 그 이성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프로포즈를 했다가 그냥 뭐 속된 말로 요즘 쓰는 말로 까여도 뭐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남의 장막에 남자 혼자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청혼을 했는데 뭐 꼭 청혼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포즈를 했는데 만약에 이 남자 보아스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 혼자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는데 쫓겨났다. 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에 딱 좋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 이 일을 이제 순종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 일에는 큰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도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이 일을 꼭 행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보아스가 일러줄 것이다. 그 남자가 일러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 한마디만 남기고 룻을 그 남자의 장막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며느리 룻아, 네가 오늘 보아스의 천막에 들어가야 된다. 일의 결말은 나도 모른다. 그 일은 오직 그 사람만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남편들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의 무너진 안식처를 세우고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 눈물겨운 수고를 이어갑니다.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줄 남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 줍기를 통해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고 이제는 안식처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이어나가기 위하여서 이제는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 그 남자의 호의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거절이라도 하게 된다면 수치를 당하게 될 만 남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일을 위해 이 언약을 이어가는 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애씁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또한 이 율법을 알았기에 그 율법을 이 보아스가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이 책임을 담당하기에는 좀 먼 천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율법의 조문 그대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이제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이제 그날 밤의 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더욱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조문 그것을 문자대로만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던 시절에 이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넘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실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 쉬운 믿음은 아니죠. 9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룻이 그 침실에 들어가 그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어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그 미천한 여종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 이런 미천한 종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밤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침실에 들어왔는데 내 발치에 어떤 여인이 누워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네, 저는 당신의 미천한 종입니다.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미천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처하심,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외에는 내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려보내시면 저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절하시고 돌려보내시면 저에게 남는 것은 수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미천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에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룻기 2장 12절에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어줄 자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했는데 이제 룻은 당신의 날개로, 결국 이 보아스가 덮어줄 이 이불은, 보아스가 덮어줄 이 옷자락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요청하는 그 당사자는 보아스이지만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펼쳐줄 그 옷자락은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를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룻에게 안전한 언약, 안전한 안식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평안함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끊어진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보아스는 우선 이 일에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해줍니다. 하지만 당장에 그 일을 실행해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그 마을에는 한 사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기업을 물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친족인 그에게 묻고 혹 그가 이 책임을 물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줄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5절을 보시면 룻이 가져온 겉옷을 펼치게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겉옷은 이불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불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 겉옷을 빼앗았을 때는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덮지 못하면 추위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룻이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어떤 보호의 그 기능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룻의 겉옷을 펼치게 한 후에 이 타작한 곡식을 여섯 대나 부어줍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곡식을 들고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이 일을 말을 합니다. 이루어진 일들을 다 말해주지요. 이 말은 보아스가 이제 약속한 그 일들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간 그들에게 곡식을 대어주며 이제는 참된 위로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에게.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보자. 이 말씀도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아스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노력하고 움직이고 빨리 성실하게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주실,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쉬지 않으시고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 없이는 우리에게는 어떤 쉼이 없습니다. 참된 쉼,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야만 우리가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 기업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언약의 어떤 그 과제들, 그것을 완성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에 완전히 들어갈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불 자락에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두 여인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나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기업 물을 자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만 피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붙들며 자신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지하심을 기다리며 가만히 기다리는 이 두 여인의 믿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펼친 아무리 힘없는 우리의 겉옷자락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어주시는 그 곡식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먹게 하시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위해 기업을 이을 친족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고해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먼 친척이라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업 이을 고해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해를 바로 우리의 참 고해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그 언약을 위해 친히 기업을 물어주신, 우리가 져야 될 빚을 대신 져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고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업을 물어줘야 될 당신의 친족에 대한 책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참 고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모든 고단한 짐들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안식처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것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이 완성될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